네, 오랜만에 제2의 엔로그 시작하겠습니다. 와, 뭐야, 왜 데이징이야? 속으로 기분 되게 좋은 거 제가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도착한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미국에서 아직도 모르겠죠. 이게 뭐냐? 식칼입니다. 제가 드디어 좀 제대로 된 칼을 하나 샀어요. 여러분들에서도 우리 할 일이 되게 많아졌었다 보니 장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기 만족하여 칼을 샀습니다. 내가 미쳤는데 검은색 빛이 살짝 도는 색깔이 미쳤습니다. 와, 끌끔 넘쳐. 그리고 이제 여기 좋은 게 산 곳에서 각인 해줘가지고 뒤에 박종성으로 가겠습니다. 이게 우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자를 때 가장 좋은 칼이라고 하더라고요. 고기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얘부터 샀습니다.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. 이거는 식칼 가방인데 지금은 뭐 하나밖에 없긴 한데 가방에 또 이름 박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박았어요. 이거는 영어로 J-Pearl이라고 박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엄마가 생일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요즘 스케줄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집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많이 볼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먼저 시장 들려서 이 칼 좀 갈고 재료도 좀 사가지고 집 가서 오늘은 요리하면서 효도데이나 좀 할까 오랜만에 번갈아가게 되었습니다. 바로 기대해 보시죠. 마장동이 여기 축산물 위주로 있어가지고 와 고기가 진짜 종류가 정말 많네요.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. 일단 칼부터 사러 가려고요. 그냥 가는 길에 TMI 좀 하자면은 제가 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이번에 이강인 선수님이 파이생제왕으로 이적 오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행복하네요.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합니다. 살짝 뭐였지? 제가 태어난 곳이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곳이어서 뭔가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비가 많이 올 때쯤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비 풍경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. 네, 제가 칼을 갈려고 갔지만 저 마장동도 새벽 시장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한 새벽 6시에 일 시작하시고 한 오후 3시면 퇴근하신대요. 그래가지고 네, 부득이하게 칼은 못 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갈려서 나오니까. 와, 뭐야, 왜 데이징이야? 진짜네? 신기한 광경입니다. 여러분, 왜 웨데이징 하는 걸 쉽게서 어디서 볼 수가 없습니다. 신기합니다. 웨데이징 되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? 워터에이징. 워터에이징은 안치입니다. 워터에이징 처음 들어본 적 없이 설명 좀 해주세요. 염수로 내고 물 속에서 숨 고는 거예요. 한 달 동안. 삼겹살 하면 이거랑 해서 이렇게 준비할까요? 또 궁금한 건 못 참지. 웨드 에이징이랑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. 워터 에이징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일반 그거랑 안 한 부위랑 뭐 얼마나 다른 건지. 그래서 소고기 하나, 돼지고기 하나 이렇게씩 사서 네, 나중에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칼이 새 거 하나 있는데 야스리가 없어가지고 대충 해서 뭐
네, 감사합니다. 잘 씻습니다. 집이고요. 본가입니다. 정말 오랜만인데 스케줄 바빠가지고 한동안 못 왔었는데 네, 이렇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 바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. 시간이 없습니다. 너무 늦었어. Let's go. 기름이나 크림 같은 거 절대 넣지 말라고 했어. 저거 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많아지. 아직 몇 번 안 됐어. 어느 세월 이거 다 끝나? 좀 조심해야 돼. 이쁘지도 않은 중. 옛날보다 이뻐졌어. 어디가? 저번에 전복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야, 진짜 요리는 중노동이다 이거. 신기하지? 우유라든지 그런 게 한 방울도 안 들어가. 이게 전통식이야. 내가 지난번에 프라다 쇼 갔을 때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파스타. 오면 그냥 노른자로만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? 그래서 그 뒤로 좀 자세하게 알아봤어. 그 룸서비스로 파스타 시켜 먹었었는데 너무 다르더라고. 3시 되면 아저씨들 다 집을 간대. 드디어 들어갑니다. 오, 뭐 안 그랬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?
없네. 솔직히 뭐 했어? 아들이 이쁘게 음식을 먹는다는데. 이제 코팅을 하고 지금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웰던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핑크색이 중간에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반면은 이렇습니다. 엄마 줄 건 확실히 제가 좀 더 가운데 넣었더니 더 엄마가 웰던을 좋아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위에 게요 엄마 거 밑에 깨진 겁니다. 와 색깔 냄새는 전 싱거울 것 같아요. 냄새가 싱거울 것 같아요. 간조조 실패했을 때 조금 걱정했는데 싱거울 것 같아요. 심한 플레이트 아니 한 개만 이쁘게 나오면 되니까 굳이 두 개 다 귀찮게. 그거 먹어야 되는 거지. 응? 잘 먹을게. 너무 고생했어. 부드럽다. 원래는 다른 치즈를 넣어야 되긴 하는데 그 치즈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치즈 넣었는데 페르메지아노 레지아노라고. 너는 요리하는 거 좋아? 재미는 있어. 힘들잖아. 아, 재미있죠. 재밌어? 너 생각나? 어렸을 때 그 뭐야 초등학교 때나 그 적성 검사 했었잖아. 적성에 제일 맞는 직업 그 셰프 나온 거 기억해? 응, 기억나는 거 같아. 그때 그래가지고 엄마가 약간 막 엄청 웃었었는데 응? 요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. 내가 진짜로 어? 셰프가 된다면 어떡하지?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. 얼마 후에 또 네가 엄마 나 수박장수 아저씨가 되고 싶어 이러는 거 같아서. 왜? 왜 수박장수 아저씨가 되고 싶은데?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. 응? 수박장수 아저씨가 되고 싶은데.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 안 했어. 아, 네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해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. 꿈이 정말 엄청 많았어. 호기심이 너무 많았고.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. 애기 때부터도 이렇게 뭐를 만지고 나야 끝이 나. 그 모든 일들은. 지금은 어른이니까 끝을 마무리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. 그치? 네가 지금도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.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좀 마무리만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지. 피아노도 보냈더니 그냥 한 달 치고 안 한다고 하고. 피아노는 나이 들어서 배우기가 좀 거부감이 좀 있어. 초등학교 때였거든. 맞아. 아니 초등학교 때 아니었어. 초등학생이었어. 중학생 때였어. 중학생 때였어.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 본 적이 없었잖아. 한 번도 다른 번도 형제가 없으니까. 그건 좀 커지게.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사실은. 형제도 생기고 엄마가 걱정이 덜 돼. 항상 걱정은 너한테 항상 그 너한테 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엔 정말 너무 힘들었어. 잘 하고 있어도 다행이야. 어렸을 때랑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.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정말 애교도 너무 많고 어?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말도 많았잖아.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어? 또 집에 있었던 일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또 다 얘기하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그 데이케어라는 데 다니잖아 애기들. 거기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. 말을 너무 잘하니까 변호사 시키라고 했어 엄마 보고. 달변가라고.
겉으로 아유 멀려 설마요 막 이랬는데 속으로는 기분 되게 좋았거든. 요즘 운동 안 하니? 시간이 없어? 많이 없지. 운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이제 콘서트 돌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가서 해. 숙소 가기 전에 또 운동하고 가면 또 잠도 자르잖아. 자기 전에 직전에 운동하고 가면 지금 다 엄마 보고 왔고 스케줄 너무 바빠서 요즘 집을 잘 못 가서 얼마 전에 엄마 생일이었어가지고 엄마 지금은 잠시 아빠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엄마 혼자 있어가지고 조금 항상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집에 그래서 효도데이?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잘 이렇게 놀다 왔으니까 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브이로그 또 하겠지? Maybe 그때 또 다시